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물은 비비추입니다. 네, 비비추. 비벼 먹어야 제맛이라고 해서 비비추입니다. 아, 보통 이 식물의 키는 한 30에서 40cm 정도, 네, 그 정도가 되고요. 아, 그리고 꽃은 아주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죠. 아, 그래서 집안의 그 화단이나 뭐 아파트 화단 이런 데 조경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예, 엄연한 산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예전에 이 시기에 와서 채취했었는데, 예, 올해는 생각보다 좀 많이 늦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전부 일원이 다 밭인데 아직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5cm 내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cm 이상, 최소 10cm 이상 됐을 때 채취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비추에는 약한 독성이 있습니다. 약한 독성이 있어서 이거를 물에 조물조물 이렇게 조물조물 비비게 되면 하얀 거품이, 비누처럼 하얀 거품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독성이에요. 하지만 뭐 여태 나물들처럼 이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한 두 번 정도 살짝 조물조물 헹궈서 거품을 제거한 후에 보통 이제 이걸 그 이제 아주 연한 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을 끓여 먹거나 무침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작년에도 요 시기에 채취를 했었는데, 예, 올해는 생각보다 많이 늦네요. 자, 비비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라져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동물들이 한번 잘라 먹은 겁니다. 예, 잘라 먹었는데 벌써 한 3, 4cm 정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보통 이걸 이제 칼로 채취를 하는데, 칼로 이 바로 밑동까지 이렇게 한 번씩 잘라내게 되면, 아까 이 동물들이 먹은 것처럼, 먹은 이 흔적처럼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채취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지역은 매년 채취를 해오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비비추.